이젠 제이콥만이 조나를 살릴 수 있어. 창문대로 조나를 데리고 가야 해. 제이콥 도와줘요. 좋아요. 그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자, 자세가 묘하네요. 달이라 그분이 모든 천에는 너를 지켜 주실지어다.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 주시리라.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상처를 꼬물러 시작하지. 살아난 것 같아요. 상처는요? 당신이군요. 맞죠? 불멸의 선지자. 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맙소사. 고통을 느껴요. 상처도 나죠.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것뿐. 신성의 원천은요? 오래전에 발견했죠.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끔찍한 실수였어요. 보관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태지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죠.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고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아빠! 놈들이 움직여요. 자, 또 시작입니다. 지긋지긋한 놈들. 안젤리나 졸리가 동명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었죠? 툼레이더. 근데 이건 리부트된 이유라서 외모가 예전 그 라라의 외모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인물이에요. 트리니티를 놓친다면 승산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자, 마지막 던전이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군요. 예, 양반아. 오래 살만하다, 이 양반아.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네?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지열 계곡. 부시라. 다 부시라! 나쁜 새끼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에라이. 태양계 모형.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던전의 입구. 브로드헤드 화살 벽면 등반. 너무 가까운데? 두 개까지밖에 못 쓰나? 세 개. 세 개까지 됐던 것 같은데. 점프. 밟고 올라가서 다시 점프.
쏘라고. 또 쏘라고? 여기다. 하나? 둘? 두 개를 어떻게 올라가? 갈 수 있을 거야. 해봐. 위, 위, 위. 여기다가? 응. 아.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멀어서 그런가? 한참 위쪽이네. 너무 멀리 쐈는데. 여기 어떻게 가? 이걸 좀 가까이 쏴야겠는데? 이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뛰어봐.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지 뭐. 돼. 벽을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갈고리로? 아니 그냥. 갈고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 자, 마지막 던전에 들어가서 안녕. 갈고리가 안 돼? 갈고리? 갈고리 어디? 자, 되겠다. 그냥 뛰라고? 벽을 보고 2단 점프를 해야죠. 그렇죠? 됐어요. 왔다. 들어갔다는 걸 되게 어렵게 보는 느낌인데. 그럴 수 있죠. 자, 주워야 되는 거 아니었어? 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가? 자, 엄청난 창살이. 여기엔 뭐가 있죠? 자, 제가 최연장자가 되나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태양계 모형을 그릴 때까지. 네, 올해 36세가 되었습니다. 천문대의 일부였나요? 불멸의 존재들이 고대 도시를 묻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기지주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어요. 내려가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데. 조심하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 이쪽으로 당겨야겠죠? 폴대를? 뛰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리느리 또! 자, 가운데로 왔는데 저쪽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보이죠? 내려가면 돼. 자, 조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공은 네, 쏘고 오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높낮이가 조금씩 틀리니까. 돌리고요. 이게 아니고 저쪽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닌 걸 수도 있죠. 여기 발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발판이 이쪽 요거도 하나 더 있잖아. 길게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건가? 가려면 발판이 이쪽에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도 뛸 수가 있을래나? 어! 갈고리! 저기 발판이 이쪽이 있어. 아! 됐어요.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돌렸어야 됐나? 그렇군요. 마지막 판이라 이게 좀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자, 옆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잡고요. 잠겼네. 작동 원리를 알아내야 해. 까지 하면 저게 빙글빙글 돌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 원반 형태가 돌 수 있다는 거고. 자, 갈고리 점프대 좋습니다. 자, 반대편도 있네요. 좋아요. 순조롭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자,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결국 마지막 목적지가 저 위인 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발밑을 조심하자. 자, 저게 갈고리를 걸어서 중앙으로 돌아가야 될 분위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한참 남았어요. 이제 맨 위로 가야 하는데. 자, 맨 위로 가야 돼. 시간을 잘 맞춰야겠는 거야. 그래요, 타이밍 싸움이죠 이제. 자, 올 것 같습니다. 갈고리 오고 있어요. 가자, 지금이다. 아! 네, 내가 너무 일찍 얘기했나? 자, 지금 가! 멈췄을 때, 아직 안 돌 때. 좋다! 자, 이제부터 이제 빙글빙글 도는 데를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안 되겠죠? 위까지, 현장까지 올라가라고. 팔판이 있잖아 지금. 이게 돌아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밟고 올라가는 거지. 저기 올라가야 돼. 지금 간다. 나 가면요 이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장치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참 멋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됐다. 자, 잡아야겠죠. 잡자. 좋다. 지금이야! 알려주네 다. 자, 여기 올라가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아, 급했다! 폭
목소리가 아아 그런 소리가 올라갔어. 아우! 오 됐습니다.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저리 뛰든가 생존 본능을 사용해서. 자, 잡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보이네요. 다 왔다. 잡았다. 올라왔다. 다 됐습니다. 길이 생겼네요. 왔다. 마그네슘? 스킬이 하나 열리나 봅니다. 이 고문서는 비잔틴에서 발달한 고급 궁수를 묘사하고 있어. 고전적 훈련.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활을 세 개를 쏘놓을 수 있다는가? 에로 무슨 에로? 하나 길게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된다는 얘기죠? 뛸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마저는 꾸준하죠. 끈질기죠. 갈고리 던졌어야 되는지도 모르지. 아 저기다 쏘면 되겠다. 안 사라지나 본데. 아니면 저 위에서 쏠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쏘나? 아! 밖에 있군요? 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자 자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고대 도시가 멀지 않아. 고래 심출처럼 즐긴 방송 그것이 복마전 TV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복마전 시즌 2가 되면 더 즐기고 더 과격하고 더 화끈한 방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피아, 공격을 너무 서두르지 마. 조금 기다려도 행동할 때. 이따가 다시 연락해. 자, 고대 도시. 점프! 점프! 찍어! 왜 옆으로 뛰어?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찜질방에 빨리 하러 다닐 때는 힘들어서 한 넉 달은 못했어요. 넉 달 정도면. 자 불멸의 군대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카리오님 시카리오님은 시카리오를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닉네임을 바꾸셨대요. 또 안 미끄러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밀가루인가요? 백색가루. 그렇군요.
라티너가 아닐까요? 라티너. 옷 입은 거는 지금 로마 병사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괴물같이 목소리를 처리해놔가지고 뭔 소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바이오하자드 포도 보면 마탈롬! 이러면서 그게 스페인 말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아하! 경동군이요? 경동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하얀색이 보이는데? 자, 캠프가 여러 개네요? 점점 원래도 강했지만 점점 킬링 머신이 되어가고 있는 라라짱! 너무 강력하다! 자, 무슨 의식을 치르고 있나봐요. 쓸데없는 발리스타도 대동했고요. 역시 로마 양식이 아닌가? 징그럽게 많네. 징그럽게 많답니다. 또 있어. 캠퍼가 정말 여러 개네요. 스키도 있고 무기도 있고. 막 해서 스킬이 딸리나 봐. 막 주나 봐. 어? 모르겠다. 모를 땐 아무거나. 가득 찼다네. 자, 도시로 입성! 자, 이곳이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도시! 아! 픽사리! 손이 보여. 하하! 손은 안 보이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프! 잡고! 뭐야? 이중 점프! 아닌가? 왜 안 잡어? 초크! 초크! 땡땡 땡. 불멸의 병사 죽었습니다 지금. 피켈지래. 네. 그렇죠? 모탈이 이모탈을. 역시 총 앞에는 불멸이 없죠. 불멸자가 자 하지만 완벽한 채술. 자, 헉! 미친 듯이 쳐맞고 있어요? 그게 안 죽는다. 스킬을 찍었죠, 아까? 자,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병! 와우! 깔끔 깔끔! 트리플 킬. 좋습니다. 트리플 킬.
났던 거는 같은데. 문이 열렸나? 어. 어. 야, 리로드. 리로드에서 딱 타이밍 딱 맞은 것 같은데. 자. 전진. 다 썼죠. 자. 팔을 들고 달려가 보죠. 불멸자라고 하긴 하는데 역시 총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아이템을 놓고 죽었네요. 예의는 있다. 불멸자라고 해도 예의범절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겠습니다. 쏜다 쏴. 쏴봐 뭐. 아, 신호불을 올려가지고 얘네랑 트리니티를 싸우게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성벽 위쪽에 있는 저런 걸 좀 잘 봐야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호불이라. 자, 앞으로도 계속 전투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불바다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네 터전인데. 그냥? 오, 좋다. 죽었다. 좋다가 죽었다. 너무 멀다. 이쪽으로 유인을 해보든가. 계단 위쪽으로. 아. 계단 위로 와서 쏘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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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납셨네. 됐습니다. 제거하고 생각하면 되지 뭐. 피니쉬. 문 좀 열까? 문을 열면 좀 썰렁하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한 바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죠? 다른 데 길이 있겠지. 컷신이네요. 자동으로 부서졌어요.